네, 안녕하세요. 조이슨 교수입니다. 오늘은 캔디팡팡 시리즈로 여러분과 만나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디팡팡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캔디가 팡팡 터지고 달콤한 사탕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 안에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답니다. 섬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로 이런 성이 있었답니다. 이 성은 쥐성이라는 성이었어요. 또 이쪽에도 바로 성이 있었어요. 여기는 F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G성에는 캔디 공주가 살고 있었고 이 성에는 팡팡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쪽에는 세 채의 집이 있었고 이쪽에는 네 채의 집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캔디 공주네 집이요, 부동산이 더 많아요 막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캔디 공주와 팡팡 왕자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사이에 바로 징검다리가 있어서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쥐성에 살고 있는 캔디 공주 엄마 아빠와 팡팡 왕자 엄마 아빠가 여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방파제를 만들었다고 해요. 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봤더니 이쪽은 높은 음자리표. 그래서 이런 오선에 높은 음자리표가 들어가고 아래는 낮은 음자리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큰 보표가 묶음표로 이어진 이런 캔디 팡팡 무지개 마을 이야기랍니다. 자, 그래서 캔디 팡팡 시리즈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재미있는 그런 교재랍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쥐가 살았는데 얘가 이렇게 변했고요. 또 이렇게 변해서 높은 음자리표가 되었고 F가 살고 이렇게 변하더니 바로 낮은 음자리표가 되었대요. 여기서 처음에 출발하는 이 부분이 바로 쥐, 사, 솔, 그래서 캔디 공주가 사는 성이었고요. 여기 시작하는 이 부분이 F, 바파 해서 팡팡 왕자가 사는 낮은 음자리표 성이 되었답니다. 자, 캔디 공주와 팡팡 왕자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징검다리 가운데 돌을 건너는 캔디팡팡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캔디팡팡 시리즈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답니다. 일단 5세에서 7세까지 지도할 수 있는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가 있어요. 재미 팡팡, 실력 팡팡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디팡팡 이름의 유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캔디 공주가 사는 높은 음자리표 성과 팡팡 왕자가 사는 낮은 음자리표 성의 가운다리 징검다리를 건너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답니다. 88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캔디팡팡 무지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자, 높은 음자리표 보세요. 여기 G 음자리표 보이시죠? 높은 음자리표 성은 캔디 공주가 사는데 가운데 초록집, 파랑집, 남색집, 보라색 집이 있으면서 이렇게 4개의 옥타브가 있는 높은 음자리표입니다. 낮은 음자리표 성은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가 있고 빨, 주, 노가 있고 팡팡 왕자가 사는데 여기 시작하는 점이 바로 F, 바파인 거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캔디팡팡 무지개 마을 사랑 이야기. 캔디 공주와 팡팡 왕자가 징검다리 가운데 돌을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가운데 돌, 징검다리 가운데 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를 이렇게 큰 보표로 표현을 해봤어요. 높은 음자리표 성과 낮은 음자리표 성을 예쁘게 묶은 묶음표로 인해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집이 이루어지면서 캔디팡팡 게이름 나라 캔디팡팡 음악이론까지 전부 다 바이엘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답니다. 자, 얘를 한번 세로로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가운데 징검다리 가운데 보이시죠? 이제 캔디공주 집이 여기고 팡팡왕자 집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줄이 G줄이고요. 여기가 바로 F바파 F줄이 되는 거겠죠. 캔디팡팡 시리즈의 교재 구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캔디팡팡 시리즈는 꼬마 피아노 1권과 꼬마 피아노 2권이 바로 5세에서 7세를 경험하는 그런 책이랍니다. 꼬마 피아노 1권과 2권은 캔디팡팡 바이엘 1권과 난이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꼬마 피아노 1권과 2권을 끝내면 바로 캔디팡팡 바이엘 2권으로 들어가시면 된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가 7살 거의 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꼬마 피아노 1권을 하다가 2권을 안 하고 캔디팡팡 바이엘 1권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보면서 진도를 맞춰보시는데 1권에서는 높은 음자리표 이야기가 나오고 2권에서는 낮은 음자리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같이 이루어지는 큰 보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답니다. 자, 꼬마 시리즈는 5살에서 7살 친구들이 하는 교재인데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꼬마 피아노 1권, 2권, 그 다음에 1원 1권, 2권, 파티북, 연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이엘, 체르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1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파티북은 바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위로 오리고 붙이고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음악을 공부하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습장은 우리 친구들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까지 써보는 그런 연습 노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되는 교재예요. 우리 친구들이 5세에서 7세 친구들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걸 가르치지? 교본을 가르치고 나면 정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간은 채워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난감한 경우에 한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해서 한번 지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정말 시간도 보충이 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린이 시리즈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 바이엘, 꼬마 동요, 동요, 그 다음에 음악이론, 게이름나라 등이 펼쳐지는데 오늘은 꼬마 시리즈만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팡팡 시리즈의 각 권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시리즈는요,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된답니다. 교본과 이론, 그리고 연습장과 파티북을 전체를 연결하면, 짜자잔! 이렇게 작품이 된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까지 연결이 되는데, 자, 위로 보면은 공중에 하늘에 응가가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정글 탐험, 자,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사막을 거쳐서 바다, 그리고 나서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하나의 전체적인 작품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책 표지를 전부 다 붙이면서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도 있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전체 8권을 한번 붙여보면서 재미있는 그림도 감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꼬마 시리즈 5세에서 7세부터 적용하는 교본은 이렇게 2권이에요. 꼬마 피아노 1권과 꼬마 피아노 2권이 있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점프 없이 완만한 난이도, 그 다음에 큰 오선 악보와 재미있는 그림, 잘 떼어지는 고급 스티커, 그리고 양손 팔찌, 손가락 반지 부록에 또 표지를 연결하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유아 시리즈 전체가 작품이 되는, 그리고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똥과 방구 이런 얘기를 통한 똥 스토리텔링 QR코드까지 아주 재미와 그리고 보는 맛과 듣는 맛과 신나는 그런 맛이 있는 꼬마 시리즈랍니다. 자,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 1권에서는
똥 이야기가 팡팡 터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 막 이럴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어느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요. 아이가 6세인데 입구에서 엄마 나 피아노 싫어 안 다닐 거야 이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 앞에 그냥 이 책을 그냥 앞에다가 신발장 앞에다 놔줬대요. 그랬더니 애가 아 똥이다 하면서 들어와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자, 이 꼬마 피아노는 재미있는 똥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정말 유발시키고요. 한눈에 들어오는 큰 오선 악보와 그림, 잘 떼어지는 고급 스티커, 양손 팔찌, 손가락 반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정말 이 안에는 재미있는 똥 스토리텔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캔디팡팡 똥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제가 동화 구현하듯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듣고 수업에 들어가면 훨씬 더 지도도 재미있게 하실 수 있게 된답니다. 자끈차 하는데 이렇게 돼지가 쳐다보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사자 똥도 싸고 변비가 걸린 팡팡 왕자가 병원에서 네 똥을 가져오란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응가가 안 나와서 사자 똥도 가져가고 기린 똥도 가져가고 하면서 펼쳐지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곡들이 들어있어요. 나도 이제 연주자, 그래서 꼬마 연주자라는 노래들이 재미있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잘 떼어지는 고급 스티커까지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팔찌도 들어있는데요. 얘를 두둑 뜯어서 팔에 끼고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손가락 반지까지 껴서 아이들이 손가락 번호와 그리고 오른손 왼손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양손 팔찌와 손가락 반지가 들어있답니다. 자,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 2권에서는 바로 캔디 공주가 팡팡 왕자의 변비를 막기 위해서 요리사가 되어서 아주 멋진 요리를 해서 캔디팡팡의 변비를 해결해 줬는데 바로 우가우가 똥나라 대마왕이 바로 캔디 공주를 스카우트해서 이 똥나라 우가우가 이 마을에 변비 걸린 사람들을 낫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권과 2권이 재미있는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재랍니다. 이렇게 유기농 채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똥나라 사람들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변비를 낫게 한답니다. 시금치 사우루스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브로콜리 자동차도 만들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이런 가사도 싫어 시금치 시퍼래서 싫어요 하면서 재미있는 가사와 어감을 통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재랍니다. 뒷부분의 꼬마 연주자도 이렇게 아침 먹고 땡 보세요. 큰 보표 오른손 왼손까지 들어간 그런 곡들이 들어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스티커도 잘 되어지는 고급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본이에요. 자, 이번에는 파티북이에요. 파티북은 이것을 재미있게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와 같이 병행하는 만들기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숨은 그림도 찾아보고 하면서 재미있게 음악을 하는 그런 교재인데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5세에서 7세를 위한 쉬운 음악 교재이고 캔디 공주의 생일 파티 스토리텔링이 또 들어있어요. 재미있는 활동으로 가득한 놀이북, 잘 떼어지는 고급 스티커와 만들기까지 들어있는데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계를 통해서 음표가 4분음표 한 박자잖아요. 그럼 1시, 2분음표는 2시 하면서 재미있게 시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놀이도 들어있고요. 새칠하기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지만 피아노 건반이 들어있어서 선생님한테 편지도 쓰고 친구들한테 엽서도 쓰는 그런 만들기 부록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일 축하하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도 레는 두 개, 미는 세 개, 음정까지 재미있게 새칠놀이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들어있답니다. 스티커와 만들기 부록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카메라,
그래서 캔디 공주와 팡팡 왕자의 추억이 돋는 이런 필름까지 넣어서 만들면 멋진 카메라가 되고 예쁘게 만들면 가방이 되는 이런 부록까지 들어있답니다. 자, 이제 연습장이에요. 교본으로 피아노도 완성했고 그리고 나서 파티북으로 재미있는 놀이와 흥미 유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남는다. 그렇다면 연습장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써보고 재미있게 글도 써보는데 얘는 얇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재랍니다. 연습장이라고 해서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5, 6세를 위한 쉬운 음악 교재, 한글과 숫자로 익히는 쉬운 음악이론, 배운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반복 학습, 지루할 틈이 없는 알록달록 예쁜 그림으로 이루어진 연습장이에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을 했느냐면은, 어머니, 저희 지금 아이들이 없을 때 5세, 6세, 7세 한글도 떼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습장을 통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깨우쳐주고 그리고 방구, 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꼬마 교본 안에는 글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한글도 지도하면서 피아노도 가르칩니다 하면서 마케팅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그런 사례도 있답니다. 그래서 손가락 번호도 스티커도 붙이고 번호도 직접 쓰는 이런 1권에 들어간 훈련이고요. 예쁘게 이렇게 두 개짜리 건반 그리고 여기다가 세 개도 그려보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숫자 개념도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바로 연습장이에요. 자, 여기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꼬마 친구들 5, 6, 7세 정도 되면 글씨를 한참 배울 때잖아요. 그래서 연습장을 통해서 한글도 터득하는 그런 교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레 하면 여기다 레 따라 쓰고 레도 따라 그리면서 아이들이 개 이름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는 교본과 이론과 활동북과 연습장 이렇게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교본만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본만 하지 말고 이것들로 같이 보완해서 정말 리드, 읽고, 리플렉스, 숙고하고 그 다음 이해하고 다시 보고 하면서 탄탄하게 나사처럼 나사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가 바로 꼬마 피아노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꼬마 피아노 1, 2와 음악놀이 1, 2, 파티북 1, 2, 연습장 1, 2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쓰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고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핫하게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캔디팡팡 시리즈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다 보니 재미있는 주제가가 있어요. 그래서 꼬마 피아노 또는 캔디팡팡 바이엘에서 캔디팡팡 주제가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시는 만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의 교육의 질을 정말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힘든 시기 음악으로 행복한 소통을 나누기를 바라면서 삼호뮤직과 조이슬 교수가 응원해 드릴 거예요. 자, 다음은 있잖아요.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국에 계신 삼호뮤직 밴드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를 사용한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바라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사용할까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에 계신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이 친구는요 2세래요. 만 2세.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네,
이렇게 2세 친구가 어쩌나 어쩌나 하면서 정말 응가를 했는데 응가가 안 나와서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데 아주 재밌게 한다고 그래요. 자, 김천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저도 교수님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생전 처음으로 5세 피아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로 수업하니까 매일 한 번씩 스토리텔링 들려주고 음표 쉼표 노래 들려주고 하면서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5세라 엄마나 아빠가 늘 함께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피곤하긴 하지만 교수님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낼 수업이라서 늘 감사한답니다. 이렇게 써주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자, 우리 광주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6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벌써 바이엘 3권이 된 친구랍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이 친구는 우리 선생님이 잘 기르고 있는 선생님의 아들이었답니다. 자, 안양 6기의 최경선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캔디팡팡에 있는 특강을 같이 노래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런 특강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군산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꼬마 친구들과 이렇게 꼬마 피아노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세요. 자, 보세요. 팡팡 왕자가 응가가 안 나와서 방귀를 끼는 그런 소리예요. 두 개의 검은 건반을 활용한 훈련이랍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7살 여자아이 피아노 언니 따라왔다가 배우기로 했는데 재미없나 봐요. 어떻게 아이들을 즐겁게 할까요?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를 가르쳐보세요 하고 제안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우리 또 대전에 계신 나기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과 캔디팡팡 시리즈로 활동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캔디팡팡 속에 있는 특강 자료를 활용한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요, 순천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교재로도 캔디팡팡 시리즈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내주셨답니다. 우리 또 부산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교재를 쓰시면서 좋았던 점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이제 연령도도 낮아지고 해서 좋은 교재가 없을까? 그들 부리부리 부리고 부리고 다니던 결과 캔디팡팡이라는 꼬마 피아노를 만나게 됐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스티커라든지 또 반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또 손가락 번호를 예전에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리켜서 엄마야, 아빠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반지를 다 끼워서 버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문제,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부산 선생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인터뷰까지 응해주셨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꼬마 피아노 책을 강릉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가 연주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를 쓰면서 정말 학원 아이들이 연령도 낮아진 친구들을 감당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강릉에 계신 또 선생님. 6세인데 글씨도 전혀 모르고 해서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보름 만에 이렇게 치네요. 어젠 집에서 스케치북에 도레미 배웠다고 열심히 쓰더라고요. 엄마가 말씀하시네요. 교수님 덕분에 유치부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 친구의 연주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 부산에 계신 선생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오늘 몇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곡 하나씩 외워서 발표하는 날인데요. 7세 언니 따라 메이로는 5세 동생이 있는데 전 너무 어린애는 힘들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같은데 큰 애들이 한 명씩 빠지니 안 되겠더라고요. 서담께 3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언니 하는 거 음표심표 노래 자연스럽게 다 외우고 우와 어제 꼬셔서 가르쳤는데 세상에 오늘 언니 발표할 때 자기도 하고 싶다고 완전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오, 스토리텔링을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린 친구들을 감당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감당을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선생님들 또 순천 선생님들께서도 또 올려주셨고요. 유튜브에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캔디팡팡 스토리텔링만 치셔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바로 꼬마 피아노로 이렇게 손목 팔찌와 반지까지 껴서 지도를 해서 아이가 너무너무 재미있어 한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빨주노초파남보 건반 보이시죠? 이게 바로 캔디팡팡 마을 무지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음역대를 나타내고 우리 친구가 팔찌와 손가락 반지까지 끼면서 연주하는 모습 보이시죠?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음악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음에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부산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반지, 팔찌, 우리 꼬마들 너무 귀엽죠?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처음에 이거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제 팔찌 어디 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의 텐션도 더 높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우리 친구들이 6살 공주와 공주가 지난주에 두렵고 하기 싫었는데 오늘 캔디팡팡 아야야 방귀 뿡뿡 30분 동안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와 아이들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디팡팡 시리즈에는 재미있는 그림이 알록달록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려서 선생님들이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천안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7살 예쁜 아가씨 두 명을 바이엘 교재인 캔디팡팡으로 가르쳤어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손가락 반지 보이시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즐겁게 캔디팡팡 시리즈를 지도하고 계시답니다. 자, 우리 군산에 계신 선생님이세요. 캔디팡팡 바이엘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하면서 엄마 이 책 뭐야? 이래서 그냥 똥이야기야 그랬더니 재밌겠다 이러면서 캔디팡팡에 있는 책에 엄청 관심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나가 스티커도 붙이고 예쁘게 스티커도 붙이는 그런 모습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이렇게 벗고도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천에 계신 선생님의 캔디팡팡 후기예요. 이렇게 예쁘게 우리 친구들이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를 손가락 번호와 팔찌를 통해서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자, 해보자. 자, 우리 친구가 배가 아팠어요. 자, 그래서 이분음표 2, 3을 해볼게요. 시작. 아야, 아야. 그 다음 오른손. 배 아파요. 다시 한번 아야, 아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정말 지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청주에 계신 선생님이세요. 교수님 잘 지내고 계시죠? 4살 딸내미와 5살 아들 저희 집 아이들이에요. 지금 2주째 수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똥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첫 교재를 교수님 책으로 할 수 있어 영광이에요. 아야 아야
야. 자, 우리 친구들도 반기 뿜뿜. 끄. 자. 끄. 자. 네. 정말 우리가 똥 이야기, 방구 이야기 정말 그렇지만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니 한번 선생님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꼬마 피아노 선생님들이 사용한 후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자, 한 번만 더 소개를 할게요. 청주의 선생님이세요. 6.25 전쟁 이후 이런 난리는 없었다. 캔디팡팡 바이엘로 바꿔줬을 뿐인데 서로 치겠다는 아이, 좀 더 늦게 학원 다닐 걸 하는 아이, 교수님 목소리가 좋아 QR코드를 틀어놓고 치는 바람에 늘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아이, 엄마 늦게 데리러 오시라고 문자해달라는 아이, 등록 첫날인데 1시간 넘게 피아노 치겠다고 하는 5세 아이, 체르니 치면서 다시 캔디팡팡 바이엘 치겠다는 아이, 놀이만큼 즐겁고 재미있는 교재라는 것을 아이들은 금방 알아버리더라고요. 교재 바꾸는 것을 망설이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제가 우리 학원에 적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하면서 이런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바이엘이 얼마나 좋아요? 언제까지 좋아요? 진짜? 근데 지우야, 저번에 선생님이 다른 바이엘 줄 때는 지우 치기 싫어서 선생님이 카스타드 입에 넣어줬잖아. 근데 지금은 안 넣어줘도 재밌어요? 네! 오, 그럼 열심히 치볼까요? 네! 아, 잘했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 뿌듯했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만 쳐도 이렇게 많은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어른들도 이렇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이렇게 손목 팔찌와 손가락 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바로 캔디팡팡 꼬마 피아노 시리즈랍니다. 5세와 7세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드셨다면 한번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로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3학년만 돼도 영어 학원으로 또 다른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찌할 수 없이 5세와 6세, 7세에 집중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5세, 6세, 7세를 정말 지도하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교재가 가장 좋을까 고민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신 캔디팡팡 꼬마 시리즈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학원이 정말 부흥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교재를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